자, 평소보다 적나라하고 조금 더 솔직하게 핫도그TV의 리얼 팩트 체크. 오늘의 주제, 남자들의 기싸움. 아, 남기. 남자들이 기싸우는데 뭐가 있나요? 그런 거 안 해요. 기싸움? 아, 최근에 한번 이런 일이 있긴 했어요. 각자 먹방에서 정재열과 그 정력 대결했을 때. 훨씬 자신 있냐? 훨씬 자신 있어. 맞지? 야! 오, 자존심! 촬영 끝나고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. 개인적으로 진짜 너무 자존심 상했다. 아니 근데 그날 저 그 전날 과로를 했어요. 와. 진짜 너무 컨디션이 안 좋은 상태였고. 와. 지금 다시 붙는다면 제가 떡 바릅니다 진짜로. 자, 이런 댓글이 엄청 많았어요. 역시 보기와는 다르다. 와, 개빡치네. 이런... 제가 예전에는 진짜 80을 지는 거 상상을 못했거든요. 근데 야, 고등학교 때 너 나한테 80 내가 줬어. 이겼어 진짜. 너 또 왜곡한다, 또 기억 왜곡한다. 내가 고등학교 때 너 내가 다 줘도 너는 이겼었어. 진짜 나댄다. 그럴 때 내가 니보다 셌어. 내가 왜 얘한테 지지? 이 지랄했잖아. 그리고 지금도 내가 더 세. 자, 여러분 이게 기싸움입니다. 남자들이 한 여자를 두고 하는 기싸움을 하기도 하나요? 한 여자를 두고 기싸움을 하는 거라기보다는 뭐 남자들끼리 있다가 여자가 온다 그때부터 기싸움이 조금씩 없을 수가 없는 것 같아. 아무리 착한 친구도 그게 여성분이 생기면 살짝씩 있어요. 아... 맞아. 근데 그게 진짜 어색하게 티나는 친구들이 가끔 있어요. 상황 하나 봤는데 헌팅 한창 다닐 때. 네네. 예를 들어서 겹쳐. 그 오빠를 여자한테 선택하게 하잖아. 근데 여자가 나는 술 더 잘 마시는 사람이 좋더라. 꿀딱. 어, 뭐라고? 나 술 마시는 사람 안 못 들어서. 아, 진짜 뭐라고? 오빠들 둘 중에 누가 더 술 잘 마셔요? 내가. 뭘 네가 다 잘한대. 비슷하잖아. 서로 솔직히 인정하잖아. 아니야 근데 술 주량은 너가 더 세. 확실히 근데 약간 예쁜 걸이 앞에 있다 그러면 솔직히 정신력은 너가 더운 거야? 남자들이 기싸움을 많이 하는 게 어떤 게 있는지 누가 더 운전 잘하냐고 물어봤을 때 왜 여자들은 운전 잘하는 남자에 대한 그런 멋있어 하잖아요. 아 진짜 이건 약간 제 말보다는 팩트에 가까운 얘기인데 저보다 운전 잘하는 사람 못 봤어요 진짜로. 아니 있어요? 진짜 확실한 거는 팩트만 말씀드릴게요. 운전 잘하는지 모르겠는데 최근에 주차권 뽑다가 범퍼가 긁었어요. 원래 진짜 뽑기 어려운 주차권인데 한 방에 뽑는 거 보여줄게. 가까이 가서. 이러다니 갑자기? 봐! 이런 말 있죠?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지는 법이 있다라는 느낌. 원숭이를 운전하면 안 되죠. 네. 두 번째, 둘 중에 누가 더 체력이 좋아요? 뭐? 운동 내가 훨씬 잘하잖아. 아 뭐래? 아니야? 넌 진짜 너 무슨 운동 좋아하는데? 뭐 탁구, 당구, 뭐 축구. 탁구 인정. 배드민턴. 탁구 좀 잘했어. 배드민턴 내가 잘 치지. 배드민턴 나 잘 쳐. 니 날 안 쳐봤잖아. 나 잘 쳐. 나 초등학교 때 국가대표한테 배웠어. 진짜 이게 팩트야. 진짜 팩트야. 얘기만 들으면 사기캐예요. 힘도 세, 게임도 잘해, 운동도 잘해. 뭐 여자 마음도 잘 알았다. 탈 쳐먹어라. 탈 쳐먹고 있지 내가. 자 마지막으로 누가 더 커? 나왔다. 제가 이 자리에서 보여드린다면 여러분들 믿으시겠습니까? 가만있어요. 더 이상 얘기 안 할게. 진짜로. 아니 그러니까 왜냐면 객관적인 자료를 내가 보잖아. 시청각 자료를 보고 나서 비교를 해봤을 때 비교가 되잖아 자연스럽게. 내 것과 저 것. 내가 커! 아 확실히! 아 좀 오피셜로 말씀하세요. 조금 XXX 봤어요? 인정 안 했어? 그때 인정했어 안 했어? 그때, 아니 그때 인정했어요. 왜냐면 워낙 씨발! 이거 중요합니다. 확실한 건 여자들 앞에선 그 더? 부심이 한 두 배에서 세 배 정도치 올라간다. 진짜 아무리 착하고 순한 남자더라도 조금씩 상황마다 자신만의 자신 있는 분야에서 부심, 기싸움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. 무조건. 이건 팩트입니다. 아오!